자, 안세진 지르바 카트 준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쓰면 안 돼요. 눈이 감겨지면 이거는 좀 카트는 한 후반부에 3분 지나서 자 우리가 이제 막 돌아다녔어. 그럼 여기서 이것을 안세진이 4번 이렇게 쉬잖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건 툭 막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툭 막아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툭. 자 이거는 다시 여자를 보내놓고 앞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또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또 여기서 바로 또 쓰면 여자들한테 눈치채니까 눈치 못 채게 여기로 딱 당겨주고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한방에서만 쓰면 여성분들이 눈치채니까 근데 이때 역시 가운데 이쪽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거 툭 틀어 막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틀어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카트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앞에서 돌려 사이드 카트.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까는 돌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돌려서 카트 쳤는데 이번에 돌려놓고 사이드에서 그 옆에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 등들을 건너가서 뒤로 돌려주시면 돼요. 3번 이거는 어깨걸이 이렇게 어깨걸이 해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카트 줘. 자 부딪히죠? 아까 얘기했죠? 손등으로 툭 쳐가지고 돌려서 마무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어깨걸이 해가지고 이쪽에 쓰는 거야. 그래서 이쪽 보내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카트 텐션 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트 돌려서 부딪힐 것 같으니까 손 막아서 여기로 다시 보면 요번에는 요거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어깨걸이인데 이쪽 쓰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서 돌려놓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뒤 손 바꿔서 카트. 여기서 등뒤 손 바꿔가지고 여성이 와서 정면을 마주 보고 서서 툭 카트 쳐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등뒤 요거는 이제 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등뒤 손 바꿔서 이렇게 텐션 이렇게 텐션감 있게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툭 치고 이렇게 빠지는 카트 버전이 있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성을 이렇게 보내놓고 바로 외곽동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손을 놔줘요. 그래서 나가는 거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앞에 돌리면 부딪히니까 텐션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목걸이 카트. 이거는 목으로 보냈을 때 자 여기서 처음에는 허리 이렇게 허리 카트를 어떻게 준다? 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어깨. 이렇게 어깨. 네, 그래서 마무리는 걸어서 오른발 나가면서 카트. 6번. 네, 6번은 허리를 이렇게 말았을 때 보러 나가는 거 그대로 돌려서 카트 주고 텐션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정면에서 보면 여자 윗손을 잡네요. 그래서 돌려서 나가가지고 등 뒤를 건너가서 왼손 대각 돌려서 카트 치고 사람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준다. 8번. 8번은 여성 지나가면 여기서 이걸 잡아서 돌려서 어깨로 넘어가서 넘어오고 돌려주고 한 두 번 정도 안세진의 7번 발 두 번 정도 해서 마무리니까 역시 여성 뒤에 서서 텐션 같은 걸 줘도 되고요. 그래서 돌려서 카트에서 항상 좁은 데서 그야말로 좁은 데서 치는 기술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이드에서 사이드에서 돌려서 이렇게 씁니다. 지금 돌려주고 다시 사이드 카트 이런 식으로 세 번 정도 했으면 마지막에는 마무리는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나락에서 여자가 고생했잖아. 아따리 갈 때 고생했으니까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줘. 여성이 뒤로 갈 때 돌려서 남자 돌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어깨 카트라 해가지고 돌려서 이건 이렇게 해서 어깨 잡고 프라이 뒤집기. 여성을 이렇게 뒤집는 기술이에요. 여성을 왼손으로 잘 안 보이시겠다. 여성을 왼손으로 쓸어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뒤집는 기술이야. 이렇게 사실 여성을 뒤집는 기술. 그래서 역시 마무리나 똑같죠. 항상 마무리는 뭐 더 어려운 거 있는데 이 정도가. 네, 선생님 네. 이거 뒤집지 않으면 여자 이런 느낌이 안 나나요?
네. 뒤집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거 받아본 여자만이 네. 알아. 그래서, 예. 네. 이게 여자만이. 그 제 기술은 남자들은 잘 몰라, 사실은. 예. 네. 그게 저랑 이렇게 받아본 여자는 아주 그 신기한 뒤집는 네. 네. 느낌이 있죠. 네. 뒤집는 느낌. 트라이드에 미라클 뒤집듯이. 예. 툭툭 건드리는 기술이에요. 예. 네. 안타깝죠. 자, 제자리 옆에 적할 때, 요거는, 요거는 이제 왼손 잡아가지고, 여기서, 예, 똑같아요. 이렇게, 예, 틀어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하다가, 맞보기 세 번 정도 했죠. 자, 역해 전이 이렇게 어떻게 했다? 그대로 돌려놓고, 걸어서, 목으로 말아서. 그래서 마무리는 등대로 건너가서, 툭 쳐가지고, 위선 잡아요. 그냥 탁, 텐션 줘가지고, 마무리. 그냥 뭐 한 2m 정도만 있으면, 진짜 웬만한 그 회사 비상계단에서 친구끼리 가르쳐 줘도 돼요. 비상계단 이 정도 공간 나오잖아. 담배한테 공간만 있으면. 저는 아주 배우 좋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 안 치잖아요, 비서들인데. 실용적인데 의외로. 자, 그러면 12일부 여성 앞에서 남자들과 타트. 아, 요거는, 이렇게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돌아가지고, 돌아서 여기서 손 놓고 카트 치고, 카트 쳐서, 뭐 나가면 어깨 잡아서. 카트 치고 잡아서 앞을 부딪히니까 항상 안 부딪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노라 카트. 이거는 여성 지나가면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카트 치는데 이렇게 밀어주세요. 나갈 거 카트 잡아가지고 한 손으로 그냥 가볍게 왼손 보라 그냥 오른손으로 툭툭 쳐서 한 손으로 칠 때하고 양손 칠 때하고 맛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역하트. 겨드랑이. 이 손을 이렇게, 여자 겨드랑이를 계속 이렇게 받쳐서, 가지고, 겨드랑이 들어가서 돌려줘가지고, 하트. 그래서, 하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곽돌기 하트는, 자, 외곽돌기. 이렇게 외곽돌기죠. 여성을 이렇게 수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서, 놓쳤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쁘니까. 이렇게 놓치는 게 또 재밌어.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지금부터 놓쳤을 때는 정승호 씨는 왼손으로 오면 안 돼. 여태까지 놓지 말고 그대로 이 손을 밀어주고 여기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또 포인트예요. 놓쳤을 때는 그래서 돌아서 마무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외곽돌 카트는 외곽돌 들어갈 때 이 손을 같이 잡고 들어갑니다. 왼손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손만 이렇게 외곽돌이 돌리는데 다시 한번 드리면 요거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 손을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손을 안 놓습니다. 안 놓으면서 순간적으로 놓음과 동시에 밀면서 이렇게 바꿔 잡는 거예요. 그래서 텐션 줘가지고 틀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다. 네. 무도장 많이 다니면 봐요. 무도장 많이 다니시면 제 기술은 솔직히 무도장 신기하신 분은 안 가보신 분들이야. 선생님급들은 다 알아요. 이거 무도장 한 1년만 살아봐야 다 아는 기술이지. 그냥 제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솔직히. 자, 탱고 들어가는 거. 탱고 들어가는 거는 반응까지 뭐, 별다른 것도 없어요. 무도장에서 다 쓰는 기술인데, 제가 그냥 마무리 한 거지. 자, 중딩은, 초딩은 요기다 생각했거든요. 탱고 들어갈 때. 근데 중딩은 여기서 오는 거를 이렇게 정면에다 세우는 게 정면에다. 그래서 탱고 쳐가지고 마무리. 마무리는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싹 돌리는 게. 그럼 딱 걸린다. 카트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닭꼬치 틀어 할게요. 사박 중딩 사과 닭꼬치 틀은 뭐냐면 자 여기서 말아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카트 줬죠. 이렇게 닭꼬치 원에서 카트 이렇게 했죠. 틀은 여기서 보내주고 여자 뒤에 숨는 거 카트 이렇게 보내주고 다시 뒤에 숨고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이빨 풀어. 여기서 나오는 거 카트. 이렇게 나오는 거 카트. 그래서 7번 발로 건너가서 1번 발로 돌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잡이. 칼잡이는 뭐든지 이걸 가끔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다른 샌드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밀어주고. 이렇게 돌려서 세 번 카트죠. 카트야. 자, 문제는 여기에요. 자, 여기서 카트 쳤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이거 왼손이죠? 여자를 그대로 보내면서 툭 거는 거야, 카트. 그 독수리가 병아리 낚아챌 때 툭 거는 맛으로. 그래가지고,
오른손을 제가 딱 올려놨죠. 세웠잖아요. 오른손.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죠? 네. 이거 세웠다고. 요게 탁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툭 치는 거 돌라고. 남자 돌아. 하트. 그런 게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자, 10박. 자, 10박은 그야말로 10박이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10개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돌아놓고, 어디 쓴다? 뒤에 쓰는 거예요. 여기 뒤에. 그래가지고, 제 오른손이, 우리 형님도 모르게, 여자도 모르게, 여자도 못 느꼈을 거야. 지금 격여기 들어가 있다. 요약은. 순간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이게 차이야. 이걸 집어넣느냐, 못 치느냐. 이 차이야. 이걸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뺄 때도 툭 거백해. 여기서 집어넣은 거를 뺄 때도 그냥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빼는 게 아니고, 뺄 때 툭 이렇게 엄지 세워서. 엄지 세워서. 뺄 때도 엄지 세워서. 가만히 있어봐요. 이렇게. 엄지를 세워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다 친다고. 여자는 여자 엄지로. 그래서 목으로 보내는 거야. 마무리는 뭐, 건강 가가지고, 근데 가운데 들어와서, 텐션, 흑천마리기. 핫하니까, 이렇게, 흑천마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전체 공간이 있다, 그럼 이쪽으로, 레이루까시. 레이루까시. 레이루까시는 공간 별로 안 차지해요. 요즘만큼만, 레이루까시. 그래서 잡아서 보내고, 여기까지. 그래서, 10박까지 했습니다. 준비. 다음 영상 또 본인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시면 되고요. 개인피카 합니다. 대전에서 단체방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전 단체방 혹시 근처 대전막경 100km 오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은 미아리로 오시면 되고 앞으로 대구 쪽도 제가 좀 취재해서 대구 쪽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